안녕하세요. 네트워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통신의 개념으로서 기본적인 정의들 한번 짚고 넘어가고, 그리고 발전 단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전 단계는 최초의 라는 부분에서 의미 있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를 정의할 때 데이터, 정보, 지식 이렇게 크게 세 단계로 한번 분류를 해서 보게 되면 가공되지 않은 것들을 데이터라고 부르게 되고 이런 데이터가 유의미하게 가공이 되게 되면 정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에서 배우고 실천을 통해서 알게 되는 인식이나 이해를 지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좀더 나아가 지혜와 지능이라는 능력을 보게 되면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을 지혜라고 부르게 되고 새로운 대상이나 상황에 적응 방법을 알아내고 반복 수행으로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능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런 것두 가지 정도는 그냥 상식선에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데이터 정의는 데이터 통신과 정보 통신으로 나누어 보게 되자면 데이터를 처리하고 전송하는 이런 매체를 통해서 어떤 정보원 간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이런 이진수 형태의 정보 교신을 데이터 통신이라고 보게 되고 정기 통신이 컴퓨터 정보 처리와 결합이 돼서 수행이 되는 것을 정보 통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데이터 통신을 좀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 통신의 3요소를 보게 됩니다. 그림과 함께 보시면 3요소를 좀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정보의 원천,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의 대상, 어떤 것이 지나가겠죠? 이런 전달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을 거고, 이 전달하고자 하는 대상이 출발지와 도착지를 어떤 통로, 매개체를 통해서 지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정보의 원, 지나가는 길, 그리고 지나가는 대상,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통신의 3요소를 보실 수 있고, 이런 3요소들이 데이터 통신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통신의 발전 단계를 보시게 되면 최초의가 들어가는 것들이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알로하입니다. 미 하와이 대학에서 설치한 최초의 무선 패킷 교환 시스템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 좀더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 있냐고 하시면 최초의 상업 목적의 통신 시스템이 있을 수 있고 최초의 항내 통신 시스템 그리고 최초의 유선 패킷 시스템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미 하와이 대학에서 설치한 최초의 무선 패킷 교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통신 시스템의 표준화의 시발점이 되는 SNA까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